엥? 날씨가 추워서 입으려고 보니까 지퍼가 없네요. 이렇게 쭉 보면 지퍼가 꼬다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죠? 여기도 보면은 지퍼가 없어요, 꼬다리가. 깔깔이 옷이죠? 아들한테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입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편하고 비상용으로 몇 개씩 저는 사다 놓고 써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사이즈가 다르죠? 딱 봐도 사이즈는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얘하고 맞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 꼬다리 끝에 보면 사이즈가 얘하고 이렇게 맞추어 보면 요 사이즈가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얘는 맞추어 봐도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적죠? 이 색깔이 비슷할까? 아니, 이 색깔로 다 할게요. 이걸로다가 한번 띄워보고 사용해 볼게요. 이 지퍼를 보면 이 지퍼 이빨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퍼를 보면 여기가 조금 이 윗부분이 두꺼운 것을 알수 있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얘네들이 종종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물려 놓은 거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다가 지퍼를 껴야 돼요. 이쪽 부분. 네. 이쪽 부분 있는 쪽에다가 이 지퍼 머리를 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들어가면 두꺼우니까 얘하고 이렇게 벌려서 이거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런데 이 얘가 과연 들어갈까라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두께와 이 두께와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두께와 이 두께 보면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껴갖고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끼면 끼워지죠. 쉽게 끼워지는데 얘가 이렇게 접혀 있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이렇게 접힌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이렇게 밀어넣으면 껴졌죠?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내려서 얘네들을, 지퍼가 고장 안 나게 쓰려면 얘네들을 밀착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밀착을 시킨 다음에 해야지만 지퍼가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막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껴줘서 끝까지 맞았나 보고서 이 지퍼를 올려야지만 이 고장도 안 나고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요즘 지퍼 달린 옷이 많은데 지퍼 머리가 고장 났을 때 전체를 바꾸지 않고 지퍼 머리만 끼워서 고치시면 한동안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